단두대를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개발한 단두대에서 목숨을 거두었다.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기요틴 초크. 겨드랑이 사이에 들어온 목을 팔로 감싸서 공격하는 기술 용어다. 원래 기요틴의 뜻은 단두대라는 뜻이다. 이 단두대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기요틴. 단두대를 이용해 루이 16세를 죽였다는 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단두대에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바로 기요틴 자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낭설이다. 기요틴 박사는 무병장수했으며 단두대를 앞장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로베스피에르, 생지스트의 최후도 결국 단두대에서 생을 거둔 걸 보고 후대에서 왜곡이 된 것이다.